안녕하세요. 저는 ME454 동역학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강의하는 구승범 교수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일본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라는 로봇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은 이제 보행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런 이전의 로봇들은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를 잡으면서 걷는데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연구가 점점 발전돼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달리고 점프하고 텀블링하고 이러한 보다 다이나믹한 모션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 데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조인트에 걸리는 토크 아니면 몸에 걸리는 가속도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작용하는 동역학 힘들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에 동역학 과목을 수강했다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물체가 충돌한다던가 아니면 링크로 이루어진 두 개의 바디가 서로 운동한다던가 또한 이러한 바디가 서로 연결돼서 움직일 때 어떠한 힘들이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평면 운동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동역학 과목의 후반부에서는 여러 물체로 이루어진 이러한 시스템에서 3차원 운동 중에 일어나는 가속도, 토크, 힘, 그리고 또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동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동역학 시스템을 분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오일러의 회전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제 평면에서 물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물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 해석을 하는 걸 배웠을 테고요. 또 공간에서 또 이걸 이용해서 운동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틀라스처럼 이제 바디가 여러 개가 복잡한 조인트로 힌지 조인트뿐만 아니라 볼 조인트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인트들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려면은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이 뉴턴 오일러 이퀘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풀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우리가 뭔가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시스템을, 동역학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해서 넣을 수 있고, 가상 공간에 넣을 수 있고, 이제 조인트에 어떤 토크를 넣거나 폴스를 넣거나 또 외력을 넣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동할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3차원 동역학 시스템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 안에 넣고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로스 패키지는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동역학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는 이 로스 패키지로 읽어드린 다음에요. 이거를 가제보라는 시뮬레이터로 보내서 우리가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카펠리아 심이라는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가제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RBIS라는 패키지도 있고요. RQT의 여러 가지 툴셋들도 존재를 합니다. 로스라는 패키지는 이러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창의적 시스템 구현에서 하드웨어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에는 이제 바퀴를 굴리거나 하는 모터들도 있었고요. 또 차량이 주행할 때 카메라나 라이더 같은 센서에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컨트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로스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로스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 수업에서 다룰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스를 배우게 되면은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로스를 리눅스 환경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리눅스 OS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의 경우에는 C++와 파이썬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C++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C++ 랭귀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에 로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또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가제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동력학 시스템을 직접 링크와 조인트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인트를 제어하는 방법,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의 토크 센서나 아니면 가속도 센서나 그리고 카메라 센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할때 우리가 운동 현상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동역학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역학 수업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학년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수준이면 좋고요. 좀더 잘할수록 물론 수업에서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빨리 끝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학기 중간에 우리가 미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주제를 주고 여러분이 동력학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홈워크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의 출석도 이러한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다 잘 이해를 할수 있을 거고요. 3차원 물체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이 운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거나 어떤 복잡한 동력학 시스템을 만들 때이 수업에서 배운 툴들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제작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